안녕하십니까. K의원입니다. 오늘은 이 아파트, 지금 이 건물이 아파트입니다. 렌트하우스용인데, 지금 빅 프로젝트가 지금 있는 게 있어가지고, 뭐 샤워를 붙이러 나왔는데, 이렇습니다. 지금 바닥 이렇고, 그 페블스톤 이렇게 붙였죠. 커리 붙였고, 리치가 있고, 실링이 높아요. 지금 9풋인지 10풋인지 모르겠습니다. 실링이 높습니다. 자, 여기를 오늘 작업하는 과정을 찍겠습니다. 타일은 이겁니다. 3x12인지 13인지 그렇죠? 긴 타일. 좀 웨이브 타일입니다. 와이. 자, 지금 제가 있는 건물이 전면에서 보면 저런 건물입니다. 지금 이 앞에 짓고 있죠. 지금 좀 새로운 짓고 있는 건물이고, 여기는 지금 거진 마무리 단계. 그래서 지금 타일을 작업하러 왔습니다. 자, 오늘 작업하는 과정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.
타일 인스톨이 끝났습니다. 뭐 그라웃은 더 따로 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. 타일은 3x12 자 페이브스톤 모자이크 타일 샤워펜 바닥에 이렇게 했고 보통 이 정도 타일 같으면 이런 사이즈는 다 브릭으로 붙이는데 여기는 스트레이트로 딱딱 줄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예뻐요. 그래가지고 투실링까지 바닥에서부터 저 실링까지 높이가 10풋입니다. 10풋. 10풋이면 굉장히 높아요. 근데 10풋이면은 굉장히 높습니다. 제가 아까 그 영상에 보시면은 사다리 타고서도 맨 끝에 올라서야지 뭐 위에 타일을 뭐 붙이고 체크할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자 물 나오는 헤드 쪽 원래 여기에 기역자 빔을 바꿔서 이 드라이버를 끝내야 되는데 안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. 다음에 드라이월 친구들의 얘기다가 이 컴파운드 패치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슈룰러는 100입니다. 이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. 뭐 80, 100, 125 뭐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뭐 타일 두께에 따라서 이게 슈룰러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100짜리입니다. 자, 이쪽 사이즈도 마찬가지고. 자, 그리고 이 리치는, 자, 이렇게 줄을 맞췄습니다. 이렇게 줄 맞추고, 이렇게 줄 맞추고. 여기 백사이드는, 다른 타일이 들어간답니다. 지금 타일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건 다음에 따로 붙일 겁니다. 자 이렇게 문턱이 있습니다. 문턱. 자 이렇게 안쪽에서 샤워 안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고 자 바깥쪽으로 나가면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K1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K1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.